친구들 안녕. 오늘 오랜만에 동료 교실을 오늘 부를 노래는 섬집아기. 섬집아기? 네, 아마 자장가. 자장가 아닌데? 자장가 아니에요? 네, 자장가 아니에요.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어쩐 안 슬픈데? 아, 안 슬퍼요? 용유쌤 네. 버전이 따로 있다. 기대되는 노래예요. 아, 그래요? 용유쌤 버전은 슬프지도 않고 자장가도 아니고.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마트에. 아, 마트 가셨어요? 마트 가셨어요. 아. 장가 갔다 오실 거예요. 장가 갔다 올 거니까. 네. 슬픈 노래도 아니고, 자장가도 아니고. 네. 엄마가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아싸! 폰 게임 하다가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폰 게임을 하네요. 맞아요. 엄마한테 폰 놔두고 가라 했어요. 아이는 혼자 남아 폰 게임 하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에. 엄마 왔어요? 엄마 왔어요. 긴박하네요. 우다다닥 해야 돼. 엄마가 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발 베고 스르르르 자는 척하네. 엄마가 오는 소리를 듣고 핸드폰 저기 멀리 던지고. 맞아요. 자는 척. 와우.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본 게임 하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발 베고 스르르르 자는 척하네. 용영이 선생님 버전으로 긴박하고 재밌게 불러봤습니다. 맞아요. 엄마 너무 빨리 갔다 왔어. 바나나만 사왔는데요. 용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료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